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봉봉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매년 국내외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박성수 원장. 박성수 원장이 추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담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가슴 성형과 체형 성형은 봉봉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있기까지의 노력이며 박성수 원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형기술이 부족한 국내외 의료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여 보다 건강한 성형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의 바람. 오늘 베트남에서 건너온 의료진들을 위한 라이브 수술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뻐 보이는 가슴들은 비율이 잘 맞는 그런 가슴들이 예쁜 가슴입니다. 가슴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신체 부위하고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 코리아 심사할 때도 항상 보지만은 바스트 웨이스트 힙에 적절한 비율을 갖게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수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수술 교육 현장의 모습 뒤로 박성수 원장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과 힙업 성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도 정도인데요. 보형물이든 지방이든 이런 기존의 수술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그런 촉감이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각각의 장점을 조금 모아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보다 더 나은 성형을 위해 자신만의 기술력을 높여간다는 점과 선도적인 장비들의 도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박성수 원장의 진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가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성형과 안전함을 위하는 그 노력들이 곧 최상의 결과를 만듦으로써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박성수 원장. 앞으로도 그가 지켜나갈 최상의 아름다움, 보다 나은 성형에 대한 기술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